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 결국 조금 방어적인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림 PMP인데요. 지금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영업이익이 111억 원으로 나면서 다소 전망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2분기 중에 4년 주기로 되는 대규모의 보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지 부분은 7일, 펄프 부분은 생산 라인이 14일간 가동 중단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판매 차질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60억 원대로 전년비 92%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부진했던 부분들을 만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23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6%나 증가하면서 2분기 주춤했던 영업이익이 3, 4분기 들어가면서 대규모 증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펄프 가격이 급등에 따른 재지와 펄프 판가 상승이라든지 수출 부분에서 역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차익 등이 실적 회복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해 11월 톤당 655달러까지 하락했던 펄프 가격이 이후 강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103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펄프 가격이 영업이익의 키팩터인데 펄프 가격이 BP 수준이 결국은 72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030달러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펄프 부분에 대한 흑자가 가능하고요. 인쇄용지 부분의 수익성도 확대되는 구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와 달리 인쇄용지 부분의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즉 인쇄용지 판가와 우드칩의 가격의 차이,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하면서 PER 기준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고요. 하반기 양호한 실적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4분기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이 구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까지, 선절가는 4,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 인상에 수혜가 예상되는 무림 PMP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급락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 FOMC에서 75BP 인상을 기본적인 전제로 가져가면서도 그 이전 회의에 발표되는 고용이나 물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포지션 변경에 나서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2차전지, 폐배터리 등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 연속적인 주가 조정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한 금일 예정된 MSCI 리밸런싱의 경우에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신규 편출입이 없습니다. SK텔레콤은 편출이 되겠죠. LG에너지 솔루션과 하이브 등 일부 편입 종목에 대해서 유동 비율 상향에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외국인 패시브 펀드들의 프로그램 비차액을 통한 규모 자체는 크지 않겠으나 매크로발 불확실성이라든지 장중에 중국 PMI 결과에 따른 아시아 증시 상황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장중 국내 증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 10시 반 전으로 중국의 PMI가 나오면서 그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안정을 찾는다면 국내 시장도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